여러분, 저번 콘텐츠를 포함해 이번 콘텐츠는 니체와 카미, 사르트르의 정수가 담긴 영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 신묘한 이치와 노자, 장자의 핵심을 엮은 콘텐츠고 인문학이 가진 웅대한 파워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증명하는 콘텐츠고 여태 쌓아온 너진떡의 모든 콘텐츠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뻥! 폭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광대한 범위에 너무나도 막대한 힘을 발휘할 아주아주 위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아마 저번 콘텐츠를 보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번 영상이 뭔 내용이었지? 오대갑 레전드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영상에서 그 웅장함이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서요. 저번에도 설명을 잘 드리긴 했지만 부득이하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 밥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혀 다른 비유, 전혀 다른 전개로요. 자, 그렇다면 각설하고 모자란 채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현인들의 아이디어에 너진톡이 한 스푼 좀 얹어보고자 합니다. 대충대충 이해하면 정말 위험한 내용이지만 잘만 이해하면 똑똑한 당신에게 딱 맞는 최고의 해답이 되어줄 겁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정제해서 맛있게 설명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크크크, 컴온! 여러분은요, 스스로 똑똑해서 공허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까? 남 말만 듣고 생각 없이 살았으면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뭐 정말 이상하고 건방진 생각이지만 다들 어렴풋하게나마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클릭하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백년 전까지만 해도 공허함을 느끼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각자의 믿음이 확고하던 시절에는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물질주의를 믿든 뭘 어떤 걸 믿든 대부분은 자기 믿음을 의심할 틈 없이 배우고 전하고 수행하기에만 바빴죠. 그들은 단 하나의 믿음만으로 얼큰 국밥 든든하게 먹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너무나 발전해 버렸죠. 우리의 기대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은 겁나도록 많아졌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선 우리는 이제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라? 과학은 미친 듯이 세상을 해체하고 밝혀내는데 혼란스러운 양자역학조차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세상인데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증명이 안 되네요. 이뿐만 아닙니다.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 전 세계 누구의 말이든 방구석에서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보니 그 사람들 생활을 보다 보니 내가 가진 믿음이 참 초라하고 멍청하게 느껴집니다. 그뿐인가요? 뭐야, 교과서도 종종 헛소리를 하네요. 종교인도 유명인도 위인들도 종종 헛짓거리를 하네요. 대체 뭐죠? 뭐가 맞는 거죠? 세상은 혹시 매트릭스 아닐까? 기대와 실망, 증명과 반박이 되풀이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믿음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너나 나나 철학의 망치를 쥐어듭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가부장제는 쓰레기야! 돈을 주는 건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니야! 결혼 제도는 바보 같은 짓이야! 믿음을 박살내는 순간 우리는 짜릿한 기분을 느낍니다. 스스로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삶의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부서진 믿음을 다시 믿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냐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시는 물을 수 없는데. 당신은 이미 세상 모든 질서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임을 깨달아 버렸는데 그 어떤 규칙도 그 어떤 룰도 우주의 관점에선 정답이 아님을 눈치채 버렸는데 당신은 이미 똑똑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현타가 오는 거군요. 모든 믿음을 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죠. 당신은 믿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데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또 다른 믿음으로 갈아탔을 뿐입니다.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싶으시죠? 자,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결국 그 믿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당연함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말장난 같나요? 아니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낌이 빡 오는 확실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님들, 당신의 반려자가 8살짜리와 연애를 하는 건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당신의 결혼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야. 그렇지만 너와 계속 만나면서 8살 아이와도 연애를 하고 싶어. 자, 그 사람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건가요? 머리가 띵하죠? 여러분은 아마 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아 당연히 잘못이지, 당연히 쓰레기지!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왜죠?
8살 아이와 연애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 또한 인간이 만든 윤리 아닙니까? 우주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아닙니까? 아니, 로진 또 정신 나갔네. 그래요. 여러분은 아무튼 그렇다, 당연한 질문을 왜 하냐 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당장 이유는 떠오르지 않지만 아무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겠죠. 그렇습니다. 그 느낌, 그 마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번 영상 예시는 모두가 납득하긴 힘들었죠. 저는요, 원래 물신주의, 그러니까 돈이나 능력을 쫓아서 성공하면 행복하겠다는 믿음에 아주아주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얘기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번개를 맞은 듯한 큰 충격에 휩싸였었죠.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다양하고 각자의 믿음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 성공도 믿음이야! 같은 말은 어쩌면 누군가에겐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8살짜리 세컨드를 만들고 싶다는 말은 다르죠. 정말 그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고 소름이 끼칠 말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따지고 봅시다. 다른 성적 취향은 존중하시면서 아이를 좋아하는 취향은 왜 잘못인 건가요?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렇다면 동성애를 비롯한 세상 모든 비일반적 성취향은 존중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아니, 이건 합의가 서로 안 됐잖아. 그렇다면 모두가 동의한 관계라면 어떤가요? 당신만 합의를 해주면 괜찮겠네요? 당신 합의로 반려자가 더 행복해져서 당신에게 더더욱 최선을 다한다면 모두에게 더 좋은 일 아닐까요? 애당초 8살은 자기 결정권도 없는데 뭔 소리야? 그렇다면요, 혹시 다른 성인들은 자기 결정권이 있나요? 애당초 자기 결정권이란 게 대체 뭡니까? 1월 1일 정각이 되자마자 일본 전까지 미성년자였던 친구들에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우스꽝스러운 권리가 자기 결정권 아닌가요? 만약 8살 아이가 슈퍼 유전자를 가진 천재라면 가능한가요? 인격적으로 성인만큼 성숙했다면 가능한가요? 만약 8살 아이가 정말로 당신 반려자를 내적으로 성장시키고 영혼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라면 어떤가요? 봐봐요, 애시당초 어차피 이 모든 게 다 인간이 만든 규칙과 질서잖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합의만 한다면 우리 맘대로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기분이 나쁘시죠? 그럴듯한 질문의 연속에서 여러분은 불쾌감을 느꼈을 테죠.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당신이 진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느낌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각, 불쾌함, 꺼림칙함, 찝찝함, 그게 바로 믿음이 가지는 파워입니다. 지금 그 감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음은 때로 이토록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머리에 새기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8살이랑 양다리 걸쳐도 된다는 말이네. 에라이. 자, 여러분, 모든 질서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은요, 대충 들으면 질서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이것도 저것도 다 의미가 없고 아무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들리곤 하죠. 네, 맞습니다. 규범과 윤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죠. 우주가 태초부터 정한 정답은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하는 질문은 버리셔야 해요.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대체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인간한 좋을지 나쁠지 하는 기능성만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삶의 질 개선,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의 기능만 따져본다면 우리는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8살 세컨드 만들어도 돼?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명의 상대와 동시에 연애를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삶의 일면에 소홀해지기 좋은 구조입니다. 우리의 동거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굳이 바쁘게 안 살더라도 한 사람에게만 최선을 다하기에도 부족한 삶이죠. 물론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티타늄 수저라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동거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모두 최고의 인격을 갖추고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질투와 소유, 독점욕을 느낍니다. 물론 석가모니나 예수만이 가능했다고 불리는 소유의 해탈한 경지에 이르른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와의 만남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힘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한쪽에게 권력과 영향력이 기울어서 강압적인 상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대부분 합의라는 명목하에 한쪽이 상대의 제안을 참고 들어주는 폭력적 강자가 생길 확률이 높죠. 물론 8살 아이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초지능을 가졌고 돈도 많이 벌고 커리어도 뛰어나서 관계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몸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 성숙이 이뤄질 때 까지 플라토닉 러브만을 추구한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말이라면 더더욱 우리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죠. 물론 주변인들 모두가 이 관계를 이해하고 보듬어준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따질 포인트가 많지만 너무나도 많지만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놓고 봅시다.
가입자, 8살, 남편, 부인 이 세 명 모두가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 이 세 명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이해와 풍부한 철학적 지식, 배려, 인격적 성숙, 해탈한 공감이 전제되어야 하고 당사자들은 돈도 시간도 많아야 하고 특히 8살 아이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초지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이 모든 상황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남들만큼 행복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불가능하다죠.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믿음은 특히나 존경받는 똑똑이들이 주저앉고 외치는 믿음은 대부분 아주 단단하고 논리적이고 또 올곧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삶의 당연함이 되어서 우리가 철알 모실 때, 철학 육류빌 때 커다란 삶의 힌트가 되어주지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최근에 새로 떠오르는 믿음, 가부장제는 쓰레기다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부장제는 왜 요즘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개개인의 노동 희소성이 떨어져가는 지금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어졌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법과 사회의 안전망은 강력해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남녀의 역량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회 변화가 맞물리면서 인간들에게는 부부 모두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고 그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가부장제는 쓰레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설명만 해주면 되지. 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특정 믿음 하나하나마다 복잡한 논리를 적용시키라는 말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황별로 유연한 판단이 가능해야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한 적절한 평가, 장기적인 시각, 깊고 깊은 인문적 소양이 필요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믿음들은 빠른 결정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직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기다란 설명보다 단호한 정색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겁니다. 나 폴리아몰인데 8살짜리라 미쳤냐? 나가 죽어라!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믿음으로서 기능하는 게 양쪽 공리만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앉았다가는 누군가는 분명 하품을 쩍 하고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라고 말한 뒤 8살짜리를 세컨드로 만들고 지 멋대로 정당화하는 정신나간 짓을 벌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멀리 멀리 오셨습니다.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여러분, 보세요. 당신 베프가 8살 여자아이와 양다리를 걸친 폴리아몰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잠깐만 생각해보십시오.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그죠? 당신이 앞전의 말들을 아주 마음속에 길이길이 곱게 새기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전보다 더 극심한 혐오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욕구만 쫓아놓고는 이성적으로 행복을 쫓는 척 논리를 늘여놓는 꼴을 상상하니 더욱더 혐오스럽죠. 이번에 또 다른 걸 해봅시다. 당신과 결혼할 상대의 집안이 가부장제에 찌들고 찌든 집안이라서 명절 때마다 당신을 지지고 볶는다고 상상해봅시다. 으악! 아주 썩 달갑진 않습니다.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엄청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서 믿음을 해체하면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사실을 알더라도 이성적으로만 납득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실해요. 믿음의 파워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완고해지죠. 그렇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같은 믿음을 버리더라도 롤리타 콤플렉스를 가진 폴리아모리가 혐오스럽다. 나, 모모주의 같은 것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어요. 왜냐? 애니미즘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고 후자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러곤 하면 오히려 애니미즘, 토테미즘도 이해가 됩니다. 수천 년 전에는 홍수나 지진 같은 기상천외한 자연재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만큼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성적으로 납득만 되면, 아니 오히려 납득이 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기능하는 믿음이 된다.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너무너무너무 위험한 내용이죠. 아니,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왔을 텐데 이런 건 몰라도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20살이 8살짜리와 만나는 건 일어나선 안 될 최악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20살 성인이 19살 미자를 만나는 건 어떻죠? 아니, 18살을 만나는 건 어떻죠? 16살은요? 성
성인이 되면 다 오케이인가요? 35살이 20살을 만나는 건 어떻죠? 원래라면 아 그것도 당연히 별로지 라고 외쳤을 믿음의 자동반사가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리셨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믿음의 목적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깨달음의 단계에 올라선 당신은 정말 진심으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조금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기보다 서로의 정신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났는지 실제로 보고 느끼는 과정을 거치겠죠. 다시 한번 가부장제도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가부장제는 쓰레기 라고 외친 이유는 가부장제가 진짜 쓰레기라서 가 아닙니다. 그 시절 어른들이 죄다 못 배웠고 멍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더 좋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본 목적, 기능을 고려해 보면요. 오히려 요즘 사람이더라도 남편만 돈을 버는 구조라면 이상적인 육아를 위해서 가부장제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순순히 가부장제를 버리면 됩니다. 뭐가 더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누군가의 믿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눈치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삭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물론 어렵겠지만 하나, 둘,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수정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믿음을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요. 수정 권한, 삭제 권한이 있으면 보통은 등록 권한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 여러분은 여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셨다면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는 게 불가능이 아니란 사실도 눈치챘을 거예요. 와, 완전 인생 치트키네. 이제 성공을 위해 내 믿음을 개조한다. 그런데요, 기존의 믿음을 단순히 믿음이라는 이유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현자들이 만든 든든국밥 믿음을 갖다 부수고 그 자리에 사이비 교리 같은 빈약한 믿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예시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난 이제부터 백만장자 라고 믿는다고 칩시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고 쳐봅시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이 진짜 성취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주문이라고 진심으로 믿어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자신감은 크게 고취되고 자율성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을 쏟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완고하게 갖는 게 가능하긴 해요. 당연하죠. 그런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을 줄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여러분은 아니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합리적 유물론, 과학적 사고, 이성적 판단으로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이제 이 말의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눈치를 챘을 테니까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게 필요해요? 나는 백만장자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런 믿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주변 사람에게 현실 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비난을 받고 자기 일치와 수용도가 떨어진 당신은 자기가 대체 왜 우울한지도 모른 채 한심하게 유튜브 쇼츠를 보는 스스로를 참지 못하고 남들에게 분노를 투사하고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열정을 메타인지와 바꿔먹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낮은 가능성의 미래에 매달리다가 혹시라도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절망감을 느낄 테죠.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의 근거에서 현실이 매트릭스 내 뭐네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비이성적, 비현실적 믿음을 가지자 고 주장하는 일은 사실상 자기의 머리를 망치로 뚝딱 치고 제정신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포기하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빈약한 논리를 머리가 깨진 채로 답습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말로는 뻔합니다. 허무함의 늪이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와! 고전을 써낸 수많은 현자들의 철학은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철학의 가치는 어떤 믿음과 어떤 질서를 세우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프리드리히 니체는 허무주의, 철학의 망치라는 키워드와 함께 시인은 죽었다 는 말로 유명하지만 니체 철학이 빛나는 지점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니체, 그 이후의 위대한 실존주의자들은 감히 미래가 어떻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한 것처럼 내일은 조금만 믿고 지금 이 순간을 꽉 잡으라고 말할 뿐이죠.
그분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낭만적이지만 그 논리 역시 너무나도 완전하고 단단하죠.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어요. 확률을 조금 높이냐 줄이냐 하는 정도죠. 당연히 이 또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방책을 만드는 일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내 삶을 확률에만 거는 건 썩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실존은 불분명한 확률에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 대신 찰나에서 스쳐 지나가는 내 의식과 감정,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증거로 삼습니다. 만약 이 모든 찰나가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지금의 매 순간이 독특하고 유니크한 일이라면? 내 삶이 죽음이랑 결말로 향해가는 하나의 이야기라면? 어쩌면 이 찰나가 그 순간순간에서 영원히 기록되어 반복하는 웅장한 사건들이라면? 이런 생각은 정말로 망상인가요? 아닙니다. 관찰하는 대로 바로바로 증명이 가능한 팩트죠.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래요.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찰나는 그 어떤 모습이든 흐르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귀중한 것이죠. 이 모든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믿음은 웬만해선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당신의 삶을 순식간에 아름답게 만드는 파워가 있죠. 늘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서 지루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집중하고 쳐다보니 조금씩 매번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공부와 일을 하면서도 매번 숨막히는 짜릿한 몰입을 겪습니다. 이런 경험은 당신의 재능을 빛나게 하고 자연스레 새 속의 가치도 따라오게 만들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 어떤 사람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연인은 그냥 연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선물을 준, 지금 여기에 농담을 한, 지금 여기에 건배를 한 수천 수억 개의 특별한 칭호를 가진 독특한 존재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관계에서 고유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산다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기분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은 매 순간 당신에게 환한 웃음을 짓겠죠. 아니 그러다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맞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필연적인 재앙을 겪습니다. 그 순간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믿음은 삶을 더할 나위 없이 괴롭고 아프게 만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픔을 억제하거나 고통에서 도망치는 행동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잠깐 기분이 괜찮아질지는 몰라도 내 상처를 무의식으로 숨긴다면 상처는 더 덧나고 문드러져서 우리 인생에 도트디를 넣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망적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이 추악한 순간마저 독특하고 귀중한 것임을, 이 끔찍한 삶마저 내 것임을 인정하고 껴안아 준다면 삶의 고통은 성장의 밑거림이 될 테고 다시 찾아오는 내일의 지금도, 그 모레의 지금도 그 모든 지금을 사랑하게 하는 엄청난 힘으로 변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왜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냐고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솔직해집시다. 세상에 솔직하기로 했다면 마음에도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분명 DNA 하나하나에 깊숙이 새겨진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이왕 태어나버린 건 둘째치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 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욕구인 것이죠. 이 욕구를 신이 부여했든 아무튼 그냥 이렇게 태어났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욕구를 더 오래, 더 많이 충족할 만한 더 똑똑한 아이디어를 있는 힘껏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극히 최근까지 입으로만 지금 여기를 떠들어 대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정도만 했는데도 이제는 정말로 삶이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더랍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지금 여기를 떠올리고 나면, 내 내면의 에너지에 삶의 욕구에 충실하기로 믿고 나면 이 아름다운 믿음은 모두 찰나의 순간에서 증명되고 더욱 굳건해져서 단단해지덥니다. 하지만 꼭 이체처럼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삶에 더 적합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게 진짜로 더 좋은 것이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부수고 수정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실존의 철학이니까요. 그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성과 의심의 끝에서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채로 또다시 신의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수양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일에 열중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수도 있죠. 당신이 보는 게 뭐든 간에 아무렴 좋습니다. 이왕 세상에 태어나버린 거 최선을 다해서 개같이 잘 살아봅시다.